너무 긴장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문화를 만들고 있는 황이슬입니다. 저는 한복 입고 어디든 갑니다. 홍대도 가고요. 이제는 홍대를 넘어서 세계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페이스북이나 뭐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를 유명하게 해준 유명세를 올려준 바로 그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한복인가? 네, 싶은 그런 옷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체크무늬 패턴이 있는 치마 저고리라든지 천릭이라고 하는 한복의 또 다른 원형을 좀 현대적으로 바꾼 이런 조끼라든지 아니면 두루마기를 재킷처럼 입을 수 있는 이런 외투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한복이 좀 색다르다, 독특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한복을 조금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라고 보시면 가까운 옷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입고 나온 옷도 한복의 원피스 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고름과 앞을 여며 입는 스타일로 해석한 색다른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독특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좀 유명세를 타기도 시작했고 또 유명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여러 분 출몰하면서 쟤네? 나 알아, 봤어. 생활 한복? 요즘 유행이던데? 예, 이런 화두들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뭐 각종 유명한 뭐 브랜드들, 큰 기업들하고 협업하면서 현재 9명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복 업계에서 1인 기업이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50대, 60대 정도의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들 대신 연배들께서 혼자서 제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1인 체제의 시장 속에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기업가로 그것도 남들 잘 집중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굉장히 좀 소외받을 수도 있고 조금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 그 안에서 네가 뭘 잘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만큼 연사를 초대받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업계 규모가 크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보시면 2006년 8월이에요. 11년 전인데요. 창업을 하는 것, 뭔가 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유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살아남는다고 표현을 하죠. 정말 1년을 살아남고 내년에도 우리 회사가 남아있고 하는 그 자체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저의 가장 큰 이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11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들을 잘했다. 그리고 소신 있게 했다. 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원치 않든 또 원해든 또 의도하고 내가 고른 선택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11년 전 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살이었던 저는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제 꿈은 크게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고 이제 부모님이 권장하고 이런 것쯤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창업, 뭐 기업가 이런 거는 전혀 상상해본 적도 없었고요. 인생의 선택지에 전혀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정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었을까? 생각하면 그 중대한 사건이 19살 때 벌어집니다. 네, 보시면 정말 야, 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시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범대나 교대를 진학하려고 하다가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를 못해서 성적에 맞춘 학과를 진학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 고르게 된, 진학하게 된 곳이 저희 전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입니다. 산림자원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린 친구들한테 가면은 밥하고 빨래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숲과 나무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전혀 제가 관심 깊어 했다거나 궁금했다거나 여기서 뭘 펼쳐보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학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맞춰서 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산림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료한 삶, 그냥 뭐 나무 이름 외우고 뿌리를 보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맞추고 이런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들을 막 배워가면서 아,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거 그냥 의무감에 그 수업이나 이 학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들었던 동아리가 만화 동아리입니다. 그 만화 동아리에서 저에게 난생 해본 적 없는 굉장히 신선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가 되면 이 만화 동아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코스프레 행사를 해왔는데요. 만화 속의 주인공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노는 젊은이들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코스프레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봤나? 대학이라는 게 이런 재미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행사를 한번 참여하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전한 코스프레가 당시 매우 인기 있고 유행이었던 궁이라는 만화에 나온 그 캐릭터였습니다. 그때 만든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안경도 벗어보고 최대한 이렇게 멋을 내서 꾸밀 줄 몰랐던 그 여고생이 나름 눈썹 정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쁜 모습을 좀 이렇게 대중 앞에 한복이란 걸 입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밖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쟤 뭐야? 뭐 저런 옷을 입었어? 뭐 이렇게만 말할 것만 같아서 또 등 뒤에서 누군가 날 자꾸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나가기 싫었었는데 이게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오, 예쁜데 네가 창작한 거야, 이 옷? 진짜 멋있다. 라면서 저한테 칭찬해주면서 난생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걸 얻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야자만 하고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그냥 수능 잘 보자. 인생의 목표 그거 하나만을 두고 달려갔던 저한테 제가 만들었던 옷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선보이면서 우와, 그 옷 정말 예쁘다라는 찬사를 받으니까 이런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 눈총 받는 일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즐거움을 제가 만끽을 했습니다. 그 성취감이 저에게 엉뚱한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옷을 팔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둬도 되지만 그렇게 이쁘면 또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는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중고장터에 이걸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은 막 의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뭐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멋있게 막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입었던 옷 그냥 한번 팔아볼까? 예쁘다는데? 그럼 살 사람도 있겠지?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중고장터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보면 동생이 뭐하는 짓이냐며 뭘 어머니 짓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지? 라며 올렸던 그 옷이 결국 팔립니다. 무려 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자신감을 한 번 더 얻어서 그럼 이걸 아주 본격적으로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축제 때 코스프레를 하고 옷을 만들고 중고장터에 올리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3개월 사이에 후다닥닥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책을 보면서 혼자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픈을 할 만한 뭐 가게를 낼 만한 그런 비용이나 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사진 한 장만 찍어서도 창업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시작은 이렇게 취미, 재미, 즐거움, 호기심으로 단순히 시작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덜컥 저는 사장이 되어버렸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산림자원학과에서 한복 파는 애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도대체 쟤는 뭔가?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고 너 한복 판다는데 너 여기 그럼 왜 왔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우연한 기회에 사장이 됐네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난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큰 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포장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덮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너 지금 뭐 한 짓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이 네 자매의 제가 장녀인데 특별히 아버지는 저를 거의 장남격으로 굉장히 신뢰와 굉장한 그 부담감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큰언니인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적당히 하다 그만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길 원하셨고 애초에 그 학과를 간 목적인 공무원을 달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필이면 왜 한복이냐 다른 아이템도 많은데 하향 산업이고 이제 막 그 오래된 30년 20년 된 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는 그 아이템을 네가 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나 돈이 있나 그렇다고 기술이나 한복에 대한 지식이 있나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취미와 호기심의 그 강도가 왕성했었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모면하고 해서 계속 사업을 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대학 3학년 때쯤 되니까 취업을 한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스터디를 한다, 학원을 끊었다, 기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넌 뭐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골라야만 했습니다. 계속 이 창업, 업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냐 취업 준비를 할 것이냐. 그때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끌리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말할 마땅한 구색과 명분과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취미로 두고 끝나고 업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힘을 쏟아서 8시간을 일하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복에 하는 일을 골랐습니다. 고르고 나서부터 엄청난 전장에 뛰어든 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주변에 뭐 생계, 임금, 세금, 뭐 회계 각가지 문제들이 쫓아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도 떳떳하고 싶었고 제 자신도 스스로 멋있고 당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이어가고 싶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한복과 전자상거래, 뭐 여행 서비스, 관광, 교육, 뭐 각가지 것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백미는 바로 해외에 진출인 것 같습니다. 이 해외를 진출하게 된 것이 2011년도의 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 정도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왔었는데 꼭 한 명, 두 명씩 되는 해외 서버 접속자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한 명, 두 명은 뭔데 한복 사이트에 들어오나 궁금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해외에 있는 한류 커뮤니티에서 한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가 야 한복이라는 게 한국에 있어 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타고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한 명, 두 명의 작은 숫자지만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해외에도 또 다른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복을 선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온라인 홈페이지로 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말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해외에 판매를 위한 이 전용 이 마켓을 만들어주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정보 찾기가 어려웠고 결제 수단이 달려있지가 않아서 이때 정말 힘들게 물어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페이팔이라는 수단을 한복집 아마 최초로는 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달아서 해외에 한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황들은 많은 것들이 닥쳐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성장했나, 조금 발전했나 싶으면 사실 그것들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한복을 막 입어달라. 왜 사람들이 한복을 소비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잘 만들고 막 선보이고 있는데 열심히 왜 이거를 수용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자 자체도 한복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이 그 말을 하는 저조차도 한복을 입지 않는 걸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나도 입지 않는 한복을 누구에게 선보이나라는 생각을 했고 한복 입기 100번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악인만 입는 옷 아니냐? 너 국악인이냐? 혹시 무속인 아니냐? 종교인 아니냐? 진짜 불편해 보인다.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쓸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업 자체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자리에 남으면서 결국 10년이 넘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런칭으로 이렇게 한복을 소개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형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단순히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공익적인 교육 활동도 해가면서 한복의 영역을 넓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주류입니다. 청년이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비전공자를 시작했고 전주라는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주역 앞에 가면 이 철물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저런 철물점 위치면 한복집이 있어 싶은 곳에서 전 세계로 한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업가 정신에 조금은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뭐냐라고 사실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멋있게 끝을 내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과정에 있는 것이니만큼 이걸 정의내리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됐지만 앞으로 또 10년, 그 다음 10년쯤 되면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모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이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데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하는 일, 그리고 이거를 가치를 이어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